1084번부터 볼게요. 보세요.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한 그대 그래프 가. 끊고 시작. 어떤 그래프예요? 시작. y는 ax 플러스 b 마이너스 5죠. 이 그래프가 얘랑 얘를 뭐한대? 지난대. 2, 마이너스 2와 4, 4를 어떻게 한다? 지난다 그랬지? 그럼 넣으면 되겠지? 네. 넣어봐. 넣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겠어? A, B에 대한 1차 방정식. 얘는 A, B에 대한 1차 방정식. 그럼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돼? 연립해 버리면 돼. 얘가 넣어버린. 넣어봐. 마이너스 2. 자, 여기 마이너스 2, 2를 지난, 미쳤죠? 2, 마이너스 2를 지난 때를 얘기하는 거야? 네. 식을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2, 마이너스 2를 지날 때 그래프는 마이너스 2는 2a 플러스 b 맞나요? 네. 마이너스 5. 즉 2a 플러스 b는 3. 하나 나왔네? 맞죠? 네. 플러스 5 이완시켰더니 마이너스 5 이완시키니까 4,4를 지난다. 두 번째 4,4를 지난다니까 4는 4 넣어버리면 4a 플러스 b 마이너스 5지. 네. 그럼 어떻게 될까? 4a 플러스 b는 9. 두 번째 나왔네? 네. 됐어요? 둘이 어떻게 할까? 빼버리면 되겠죠? 네. 밑에 거에서 위에 거 뺄게요. 그럼 얼마 나와? 2a. 위에 거에서 위에 거. 그럼 얘는 b 써가지고 얘는 어떻게? 6. a 값은 얼마? 3. 그 다음 b 값은 얼마? 8이니까 넘어가면 1 이렇게 나오겠지. 문제는 뭐예요? a-b의 값을 구하니까 답은 얼마? 2 이렇게 나올 수 있겠어요. 됐습니까? 네. 됐어요?